속보입니다. 중국 양쯔강 수리부에 따르면 세계 최대 수력 발전댐인 중국 산샤댐의 수위가 7월 8일 오전 11시 168.31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1년 만의 폭우와 3호 태풍 차바로 인하여 중국 남부 지방에 집중호우가 두 달간 계속되면서 산샤댐의 수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미국 기상청 GFS 모드를 보면 북서태평양 구역의 필리핀 동쪽 해상에 열대요란이 발생하는 시뮬레이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호 태풍 송다로 발전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캐나다 기상청 CMC 모드와 미 해군 글로벌 환경 모델에서도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5호 태풍 송다의 발생을 예측하고 있지만 아직 5호 태풍 송다 관련하여 해당 열대요란도 발생하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5호 태풍 송다는 베트남이 제출한 이름입니다. 송다는 중국 윈난성에서 발원하여 베트남을 가로지르는 긴 강을 의미하는 다강을 말합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초여름인 현재 벌써 전 세계가 올여름 폭우와 폭염 등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본은 6월 27일부터 이달 7월 3일까지 도쿄에서 52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52명 중 실내에서 사망한 최소 42명은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온 현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있더라도 폭염이 왔을 경우에는 반드시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켜놓으셔야 합니다. 일본은 최근 열사병으로 구급 이송된 환자는 15,657명이라고 합니다. 중국도 전례 없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며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허난성과 허베이성 등 일부 지역에서 무려 44도 안팎까지 오르며 기록적인 폭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도 지난 6월 41도까지 오르며 도시들이 월간 최고 기온을 경신하고 있으며 또한 이탈리아 북부는 최악의 가뭄까지 겹치며 100개 이상의 도시들에 물 소비 제한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일 전인 7월 4일에는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의 돌로미티 산맥 최고봉인 마르몰라다 정상에서 고온 현상으로 빙하가 무너져 눈사태가 일어나 등반객 7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전 국토의 3분의 2가 사막화 위험에 처하는 등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7월 2일부터 나흘간 내린 폭우로 동부 지역 곳곳이 침수되면서 주민 8만 5천여 명이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호주 기상정보업체는 한 달 반 동안 내릴 비가 나흘 동안 한꺼번에 내렸다며 기후변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시드니에서 나흘간 무려 8개월치에 해당하는 장대비가 쏟아졌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7월 6일 파키스탄 남서부에서는 먼순 우기 폭우로 피해로 주민 25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인도 동북부에서도 20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7월 5일 미국에서도 폭풍우 드레초가 미국 중서부 5개 주를 강타하여 수십 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드레초란 100km의 강풍과 폭풍우를 동반한 광범위의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